연애에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생활연기 달인들이죠. 띠베의 윤태용, 윤혁준, 김균아 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수일 차열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선톡, 오늘 모실 선생님들은요, 너튜브 채널 띠베 주인공들입니다. 윤태용, 윤혁준, 김규남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또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띠베, 죄송합니다. 띠베 윤태용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띠베 윤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귀엽다. 네, 안녕하세요. 띠베 김규남입니다. 와, 귀엽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영수 가족 규남 씨. 네. 2주 만인데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또 2주 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오랜만에 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완전체로 나와 주셨습니다. 네, 제 소원권을 썼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데 또 소원권. 규남 씨가 저희 돌아온 서프라이즈 코너에서 퀴즈를 3번 맞히셔 가지고 소원권을 얻게 되셨는데 그걸 오늘 또 쓰셨어요. 이 완전체 출연으로. 우리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진짜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아 진짜요? 제가 다음에 한번 생방송으로 나갈 거니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로? 내가 거기 나간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규남이가 그 몇 시까지 와라 이 말 하기 전까지도 솔직히 좀 실감이 안 나가지고 안 믿었었거든요. 진짜 다 밥을 못 드셨다고. 아니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새벽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굉장히 좀 긴장한 상태입니다. 규남 씨가 평소에 저희 라디오 얘기 많이 하시나요? 엄청 많이 합니다. 네. 라디오에서 이런 거 들었는데 신기한 거 말해줄까 하면서 이제 진짜 신기한 네. 코너에 저희가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회의할 때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해요. 진짜요?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 네. 이런 재밌는 사연이 있었는데 하면서 네. 또 가지고 오기도 좋다, 하고 좋다 좋다 네. 네. 합니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두 분은 혹시 라디오 출연은 그럼 처음이신 거죠? 예, 네. 완전 처음이고 진짜 네. 초등학교 견학 때 이후로 이렇게 방송국 안 라디오 박물관 네. 말씀하시는 거죠? 박물관이었나요? 네. 실제로 들어와 본 게 좀 처음이라. 네. 네. 그럼 지금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어때요? 정말. 뭔가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되게 조금 편하고,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색감이 맞아. 하늘색이어서 그런가? 약간 귀여운 느낌도 맞아, 있어요. 맞아, 귀여워요. 네. 네. 인형들이 되게 많네요. 네. 여기 이제 토끼, 저를 상징하는 토끼도 있고 여기 또 SBS 스브스 고릴라. 고릴라 어플을 상징하는 고릴라도 있습니다. 네, 궁금하진 않았죠? 네. 알려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우리 또 사연 왔는데 규남 씨가 읽어주세요. 네, 재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준기 선생님 푹 미쳤다. 그나저나 엄청 긴장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굳으셨어요. 특히 태용님. 태용님. 얼굴 피세요. 지금 좀 이제 슬슬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사연 왔는데 우리 태용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오늘 영수의 띠 멤버들 나온다는 소식 듣고 불이 나게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처음으로 문자 남깁니다. 세 분을 라디오에서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71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또 너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라에 송중기 손흥민이 나왔는데 네, 송중기님, 손흥민님 나오셨는데 우리 이제 본인 소개 이제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어. 내가 송중기다. 경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손흥민이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물에 많이 불린 송중기라고. 아닙니다. 네. 또 김태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왕 저 구독자인데 영수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새로워요. 네. 또 소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규남, 혁준, 태용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세 분이 너튜브 채널 띠베에서 찐 생활연기를 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띠비 어떤 채널인지 무슨 영상을 올리고 계시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저희는 그 스케치 코미디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하실 수 있고 좀 이제 위로받으실 수 있고 그쪽 수 있는 네, 네.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을 이제 주로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감이 돼요. 전 다이어트 편 보고 진짜 공감됐어요. 보셨어요? 네. 영광입니다. 진짜 네. 영광입니다. 진짜 근데 생활 연기여서 그런가 약간 생활 일상 속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또 연기해 주셔 가지고 아, 맞다. 저랬지 저랬지 맞아. 하면서 또 이렇게 공감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 편을 찍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저분인데 먹는 걸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아~ 실제로 그냥 촬영이 아니라 사실 네. 그냥 드시러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드시러 네, 그날은 전날부터 굶고 가가지고 촬영 끝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좋죠, 엄청 좋죠. 먹어서 네. 또 채널명 띠브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희 채널 이름이 뭐 디폴트에서 가져온 네. 뭐 디폴트 네. 뭐 여러 개 있었잖아요. 디테일. 뭐 네, 뭐 디테일. 좀 더 디테일한 것보다 좀 네. 딥하게 들어가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조금 입에 안 붙고 네.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야 줄이자 해서 그냥 딥. 오. 딥하게 들어가자 해서 그냥. 네네. 딥 하니까. 근데 이런 거 알죠? 딥. 맞아 맞아. 옛날에 어렸을 때 썼던 거 맞아요. 네. 그거 또 가져왔죠. 역시 라떼네요. 네. 나이가 맞아요 지금. 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좋네요. 다행입니다. 띠입 채널 구독자가 76만 명입니다. 와. 엊그제 60만 축하드린 것 같은데 벌써 80만, 100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70만 기념으로 책도 내실 계획이라고요. 아,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100만 기념으로 이제 준비 중인 건데 네. 네, 저희가 그때 딱 시기에 맞춰서 100만 구독자가 되면은 네. 너무나 되게 좀 기념비적이고 되게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 전에 좀 이제 좋은 그 출판사에서 저희 측에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이제 어떤 스토리로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보는 게 좋지 네네. 않겠냐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 기획 중입니다. 네, 기획 단계에 네. 있습니다. 나오면 저 꼭 읽어보겠습니다. 선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가서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장 간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뭐 이제 길 지나다니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죠. 네, 네 요즘... 저희 셋이 있으면은 거의 네. 한 명 봤다가 좀 그런가 하다가 옆에 두 명 보면 봤구나 이렇게 인사 먼저 해주시고 사진도 요청하고 사진도 요청하고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주시는 것 같고 저기 태용이 오빠가 영상이랑 네. 진짜 똑같다는 말을 그래서 보통 보면 의뢰 약간 뭔가 사진보다 실물이 네. 훨씬 나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법한데 사진이 진짜 영상이랑 똑같으세요 이렇게 말하시고 짤방이 걸어다니는 거 진짜 그냥 영상에서 나와서 걸어다닌다 이러셔가지고 아 근데 전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건가요? 네네 좋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너튜브 쇼츠나 인별그램 릴스에 세 분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맞아요. 세 분의 알고리즘에도 좀 뜨나요? 그럴 때가 있죠. 넘기다 보면 나다 이렇게 뭔가 좀 그럴 때 좀 신기하기도 네. 하고 네. 진짜 맞아. 가끔. 근데 네. 이상하게 네. 뭔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되게 많이 봤다 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제 핸드폰에서는 많이 안 뜨더라고요. 네. 가끔씩 네. 진짜 가끔씩 뜨고 많이는 자주는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저 얼마 전에 그 말 들었어요. 규남 씨 수도꼭지세요. 틀면 나온다고. 진짜 표현력이 정말 좋으시다. 근데 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제 알고리즘에도 많이 나오세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은비 씨가 알고리즘에 너무 많이 떠요. 저도 그런데. 얘가 그 목소리를 인식하나 알지나 못 만나요. 진짜 신기해요. 네. 또 주변에서도 연락도 많이 받으셨나요? 태용 형이 요즘에 그 결혼식 사회 제안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원래 그 사회를 그 전에도 한번 봤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제가 원래 돌잔치 사회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주시고 나서 네네. 이제 결혼식 사회 그 의뢰 네. 부탁을 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네 그래가지고 근데 시간이 돼서 저는 네. 그 결혼식 사회랑 돌잔치 사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네. 아쉽게도 스케줄이 안 맞는 날이 좀 많아가지고 네, 시간 되면은 꼭 가고 싶네요. 그래도 되게 잘 맞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또 궁금한 건 댓글들도 다 읽어보는 편이에요? 모조리 다 읽어.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네, 네, 네. 정말 정말 재밌는 댓글 있으면 서로 캡처해서 보내주고. 네. 상처 같은 건 안 받아요?
이제 저를 향해서 이제 한 번씩 좀 과하게 뭐 이제 계단에서 밀친 송중기 이런 거 감염병 심하게 걸린 송중기 이런 거 이제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들인데 나도 그러면서 조금 상처를 받긴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니까 그렇죠 송중기님 네. 다 사랑의 이제 관심의 표현이라고 네. 맞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변호원님께서 와 볼록 거울 송중기 포 미쳤다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볼록 거울로 좋습니다. 변호원님. 근데 진짜로 실제로 보면 진짜 닮으셨어요. 네, 웃을 때 살짝 한번 웃어주실까요? 웃을 때 살짝 닮았잖아요. 아니야 혁준이 약간 그 옆모습으로 있을 때 굉장히 좀 막 좀 그런 거 좀 있어. 줌 당겨주신다. 닮으셨어요. 저 내향인이라 가지고 계속 주목받으면 좀 제가 네네네 넘어가겠네요. 아 좋습니다. 또 띠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궁금한데요. 대본 촬영 편집은 어떻게 나눠서 하시나요? 아 대본은 저희가 이제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해보자. 자 이번 주도 재밌는 걸 만들어보자 이렇게 네. 다 같이 회의를 좀 하시는 네. 편이구나. 예. 촬영 때도 뭐 규남이 태용 형 저 할 거 없이 다 뭐 카메라 했다가 조명 들었다가 오디오 들고. 와 대단하시다. 네. 편집은 이제 두 분이서 나눠서 네. 하고 계십니다. 오. 규남이는 건강하기. 건강하기. 규남이는 아프기나 너무 좋죠. 진짜 너무 건강하기. 너무 좋은 네. 이렇게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오빠들을 만났네요. 규남이 최고입니다. 가족. 네, 너무 좋습니다. 규남이 없었으면 진짜로 규남이가 최고입니다. 와, 또 서로의 존재를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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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정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띠비 네. 영상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인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진짜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거든요. 경험도 많겠죠? 네, 거의 다 경험담이 엄청 많죠. 네. 뭐 내향인은 진짜 혁준이 오빠가 완전 내향인, 네. 큰 내향인이고 외향인은 극 외향인이시고 뭐뭐 네. 뭐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이렇게 뭔가가 잘 되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썰을 엄청 많이 푸는 거는 다 저희 공감 들어가서 네. 나오는 그건 무조건 경험. 네. 상상도 좀 있나요? 상상도 좀 많이 들어가는 네네네네. 것 같고 네. 근데 뭔가 그 상상을 하더라도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기반해서 저희가 좀 이제 뻗어서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디벨롭을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희 거를 보시고 재미와 좀 공감을 좀 많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이 콘텐츠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잘 된 콘텐츠. 근데 저희가 진짜 신기한 게 네. 촬영 때 너무 삐걱거리는데 너무 네. 힘들다 이렇게 이런 영상들은 진짜 조회수가 다 올라오고 외향인 외향인 뭐 이에플러티 이런 게 진짜 네. 현장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네. 나 연기 못하겠어 나 안 하는데 너가 해 막 이러는데 이런 게 진짜 잘 나올 때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없네. 그런 최근 것들도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연애 관련 영상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네. 추석 연휴 때 연애 시 시리즈를 55분짜리 몰아보기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조회수가 160만이라고 합니다.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이게 그 댓글에 네. 이제 몰아보기를 올려달라고 말씀해주셨던 분들이 좀 네. 많으셔서 그러면은 추석 때 좀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몰아보기를 좀 올려드리면 네.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봐주실 줄은 진짜로 몰랐어요. 네, 네, 네. 와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진짜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유입이 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그럼 내년 설날에는 어떤 거를 또 올려주실 예정인가요? 또 연휴를 또 노리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번 네. 노려서 뭐 해봐야죠. 한번 이제 저희가 또 머리 맞대고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연애 시리즈도 혹시 직접 겪었던 경험에도 또 나오고 상상도 이렇게 섞어서 나오나요? 맞아요. 네. 그 연애 시리즈는 근데 거의 상상인 것 같고. 그죠. 이제 뭐 책을 보고 아니면 네. 이제 어떤 인터넷에서 뭐 썰 같은 데서 조금 이제 발췌를 해오는 경우도 좀 있고. 네. 네. 맞아요. 네네. 근데 가족 같은 사이인데 커플 연기는 조금 웃길 때가 많겠네요. 그러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야 돼, 규남아 해야 돼. 우리 이거 장소 한 시간, 대관 한 시간 남았어. 빨리 안 되는 이거 빨리 찍어. 네. 자 한다. 좋아해.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일부러 카메라 앞에 없이 한 것도 좀 많아요. 태용 형은 이렇게 찍으면서 고개 이렇게 돌리고 있고. 네. 진짜 그래요. 우와 대박이다. 너무 또 재밌게 잘 나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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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 양성준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추석 특집 영상 10번 넘게 돌려봤습니다. 제 지분 꽤 있음. 정말 엄청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띠베의 윤태용, 윤혁준, 김규남 씨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혁준 씨의 신청곡 권은비의 더 플래시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혁준님께서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67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 17살인데 규남님 3년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17이면 고1. 진짜 대박, 너무 귀엽다. 기다려주실 건가요 규남님? 그럼 제가 그때가 나이가 너무 많이 죄송해요. 나이가 너무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계속해서 띠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이죠. 규남 씨의 신청곡입니다. 40의 쏟아져 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난 그대 날 사랑하는 줄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너튜브 채널 띠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윤태용, 윤혁준, 김규남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규남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039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규남과 아이들, 띠 친구들 보려고 회사 도망치고 왔어요. 내일 가면 혼나겠죠? 아, 네, 아마 혼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위로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 끝이에요 위로가? 아, 중요한 아, 혼나는 게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배웠잖아요. 아까 애프 배웠잖아요. 네. 아 정말이세요? 네. 큰일 났다. 이렇게 해결책 제시를 계속 하려고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네. 내일 혼나셔도 띠비 영상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너무 좋네요. 또 혼나도 아, 네. 또 보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혁준님께서 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정아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혁준 오빠는 가면 갈수록 잘생겨지네요. 아, 느낌표 어떻게, 3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진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저, 잠시만 잠시만요. 아까 혼나는 부끄럽네. 거는 동의 안 해주시고 지금 네. 잘생겼다는 것만 동의해 주신 거 아니죠? 이상 여기 공감이 되네요. 근데 초반 영상 보면 진짜 저희... 저희 셋 따라가려고 했는데 저희 셋 따라가려고 했는데 태호판 살이 더 쪘고요. 저희 둘은 진짜 초반 얼굴이 엄청 이렇게 포동포동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근데 눈 마주치자마자 무슨 생각이 네. 죄송합니다. 아, 네. 태용님 네. 태용님 다음 사연 읽어보세요. 아, 네, 네. 읽어주시면 아버지 기분이 좋아지실 것 아,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혁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태용이 형 폼 미쳤다. 네, 저 구독자 3,000명 때부터 구독했는데 연기하면서 웃는 모습 때문에 너무 즐겁고 너무 진짜 웃겨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했어요. 영상도 두세 번씩은 봤고요. 퇴근길에 라디오 듣다가 띠 나온다고 해서 우와. 고릴라도 깔았어요. 정말 팬이고 응원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와, 와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제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좀 되게 믿겨지지도 않는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진짜 울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촉촉해. 요즘 되게 항상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진짜 규남이랑 혁준이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해요. 진짜 항상 저희한테 90도로 인사하고 자. 수족관. 네. 그래서 이런 진짜 응원 받을 때마다 항상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세 분이 처음 만나게 된 날 기억하시나요? 아, 네. 아 기억이. 정확하게 나고 납니다. 네. 제가 이제 가운데 지인이어서 네. 요렇게 요렇게를 이제 데리고 네. 뭐 커피숍에서 보자 네.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뭐 둘이서 사실 좀 별로 이렇게 썩 괜찮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타인의 감정을 잘 못 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네. 네, 별로 썩 괜찮아 보이지 않길래 네. 아 좀 별론가 네. 이렇게 해서 없을 때 좀 어떤 거 아니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규남이한테도 없을 때 괜찮으면 괜찮다 네. 근데 저희 둘 다 한 말이 그 혁준이 오빠 지인이니까 믿고 시작했던 거고 아~ 맞아요, 맞아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저 이때가 2022년 3월 한 셋째 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둘째 주인가 네.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와. 네, 만나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웹드라마 주인공 네. 출신이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만났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오, 너무 착하고 사람이 괜찮았다고 아, 착하고 네. 되게 뭔가
엄청 털털해 보이고 오. 열심히 하려는 게 저희가 네. 있어서 그래서 그때 저희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 와, 그 다음 주에 바로 촬영을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아 맞아 안 한다 그랬었어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게 언어가 다른데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할 것 같다 해서 왜요,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 그때 이제 다른 일 해보겠다고 돌잔치 측 그거 헤어로 가자고 네 내나 네 그런데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막 이제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했는데 혁준이가 그때 형 이제 그냥 한번 해봐요 했는데 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고맙다고 아, 잡아줘서 고맙다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네요. 진짜 고맙다고 그렇게 또 셋이 만나게 네. 되는데 네. 좋습니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질문을 듣고 저랑 한 분씩 동시에 대답하면 되는데 세 분이니까 왕복으로 총 6문제가 나갈 겁니다. 순서는 은비태용, 은비혁준, 은비규남 그리고 한 번 더 은비태용, 은비혁준, 은비규남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선물로 쏴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실패한다면 선물은 다음 기회에 있습니다. 와, 햄버거 아 저희한테 주는 거는 아니신 거죠? 아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식사 안 하고 청취자분들께 네. 아 저희 오빠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 햄버거 아 네 저도 햄버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어떤 네.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어? 조심 네, 네. 안 들어갔다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저는 그 네 굉장히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큰 버거, 큰 네, 큰 버거. 큰 버거.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연애 시리즈로 사랑받고 있는 팁을 모셨으니까 연애 관련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세 분은 연애 토크 많이 하시겠네요. 이제 대본 때문에.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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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좀 찾아보고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애를 하시는지 연애하면서 어떤 일들이 공감되는 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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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 과거들도 바뀌게 보면서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녹여볼까? 아, 진짜 경험도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넘테 저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에 주세요. 먼저 태용씨 더 서운한 것은 내 생일 잊어버린 애인 네톡은 안 보고 SNS 하는 애인 하나 둘 셋 내 생일 잊어버린 연인 애인. 아, 내 생일이지. 혁준 씨, 네? T의 연애냐, F의 연애냐 같은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애인이 팩폭하게 돼 돌려 말하기. 하나, 둘, 셋, 팩폭하기. 아. 다음 규남 씨, 저랑 95년생 동갑 친구시잖아요. 더 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대 우정. 하나, 둘, 셋, 사랑. 오. 와. 다시 태용 씨 최근에 이런 영상을 올리셨죠? 애인과 SNS 계정 공유한다 대 안 한대 하나 둘 셋 안 한다. 오. 혁준 씨 애인이 바람 피운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 대 헤어진다 하나 둘 셋 헤어진다. 오. 마지막으로 규남 씨 더 최악인 것은 내가 준 선물 중고로 파는 애인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애인 하나 둘 셋 잃어버린 줄도 파는 모르는 애인, 애인. 총 6문제 중에 3문제 통과했습니다. 아, 실패입니다.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쉽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래도 하나씩 틀렸어. 그 이제 회사 카드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길에서 태용이 형 만나면 사달라고. 아 네 햄버거 사달라고. 아, 네. 아, 네. 그러세요. 만약에 네, 저 마주치게 된다면 제가 다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 어디 초등학교 앞에 한번 서 계셔 보실래요?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제가 아,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태용 씨, 더 서운한 것. 내 생일 잊어버린 애인데 네톡은 안 보고 SNS 하는 애인이었어요. 아, 네네. 어떤 거 선택하셨죠? 저는 네톡은 안 보고 SNS 하는 애인. 왜, 왜요? 저는 생일은 뭔가 지금은 이제 제가 엄청 이렇게 특별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좀 많이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나랑 연락을 뭐 이제 예를 들면 잔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SNS 하고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보냈는데 그게 안 보고 SNS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뭔가 평상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기념일은 바쁘다 보면 까먹을 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기념일을 까먹는다고요? 네, 뭐 그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소에 이제 말할 이제 평소 지금 이제 지낼 때 네. 뭔가 그 관계가 좀 소홀해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이러면요? 아 나 이거 SNS 하자마자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아아 SNS 하자마자 연락하고 네. 이러고 있었다. 이거 보고 바로 답장하려 했는데. 아 그러면은 예. 네.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하면 아 그랬어 몰랐어 이럴 걸요. 네, 아, 아마 착해서. 아, 그쵸, 아 그랬어 가보여, 아 그랬구나. 혁준 씨랑 규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당연히 내 생일 잊어버린 애인데. 당연히. 생일을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저도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아, 네. 네트워크는 안 보고 SNS 근데. 좀 다들 약간 어 나 이제 자려고 이거 하고 이렇게 이거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어 나 지금 자려고 이렇게 핸드폰 아 컴퓨터 하면서 아~ 핸드폰 아~ 이렇게 네. 여기서도 또 이 생활 연기가 나오네요. 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속상하죠. 네. 그럼요. 혁준 씨 가보겠습니다. 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애인이 팩폭하기를 돌려 말하기였습니다. 네, 저는 팩폭하기를 아 저는 돌려 말하기가 네. 더 힘들다고 골랐는데요. 아~ 이게 팩폭을 저는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의중을 잘 네. 파악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돌려 말하면 영원히 모르는 경우가 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좀 네 티이기 때문에 아~ 차라리 진짜요? 팩폭으로 너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었구나 아 오케이 네. 수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돌려 말하면 왜 그렇게 하는 거 좀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대답해서 네 전혀 이해를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핵폭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네, 네 좋습니다. 규남 씨 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대 우정이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사랑이 네. 있어야지 삶을 살아가지 않나. 여기 남자친구분이 딱 계신데 네. 아 우리 촬영해야 돼 일주일에 두 번 꼭 해야 돼 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나랑 꼭 놀면 안 돼. 근데 그런 분은 안 만나요. 일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일을 않습니다. 일을 존중을 하는 사람. 네네네. 네. 일 네 번 나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닙니다. 아, 중요한 기념일이랑 촬영이랑 겹쳤어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그래도 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사랑 일 사랑 우정인 것 같아요. 일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진짜요? 두 분은요? 저희도 일단은 지금 일이 네. 어쨌든 네. 지금 저도 일이 제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네. 행복한 거라서 저도 네. 지금은 일이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일 사랑 우정이세요? 아,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막 이상형이 막 고백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기념일에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상형이 네.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네. 진짜 완전 이상형이에요. 진짜 완전 이상형. 아, 아니요, 저는 그래도 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혁준 씨는요? 저 뭐 둘이 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고생해줘. 나 이번 주에 놀러가. 사랑이다. 아니고 네, 저는 네. 열심히 해야죠. 둘이 한다는데.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시 태용 씨. 네. 애인과 SNS 계정 공유한다 대 안 한다였습니다. 아, 네. 저는 안 한다. 라고 했는데. 네. 네네. 이 SNS는 SNS랑 핸드폰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프라이버시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예를 들면 뭐 나누는 대화들 친구들끼리 아는 대화들도 네. 있을 거고 SNS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을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존중을 하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공유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은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공유를 하면 싸우지 않을까요? 그죠. 무슨 아니, 일이든 안 괜히 채집 잡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막 알려달라고 막 쫄라요. 막 어떻게 알려줘. 그냥 알려주면 안 돼? 그냥 내 볼 수 있잖아.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남이냐고. 네 뭔데?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 연인데 네 뭔데가 왜 나오세요? 비밀번호 불러 빨리 이거. 잠시만요. 혁준 씨. 네네. 되게 경험담처럼 얘기하시네요. 아, 저 그런 건 아니고요. 왜요? 아니에요. 알려주신 적이 있었나요? 아, 저는 근데 진짜로 그 핸드폰 그냥 이렇게 다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하면 그냥 보여주는 편이고 네. 오해가 생겨서 혼나죠, 물론. 그래도 솔직하게 보여주는 편이다. 네네네네. 오, 좋습니다. 이제 혁준 씨, 애인이 바람 피운 적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준다 대 헤어진다였어요. 네. 근데 헤어진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타이밍이 아마 그 바람 핀 분이랑 잘 안 돼서 저한테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타이밍쯤이면. 진짜 천재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애는 착했어. 이런 걸로 이제 돌아오시는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대박.
그럼 계속 숨긴 채로 사귀는 건 괜찮아요? 아,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제 속이 쓰리지 않겠죠. 나중에 걸렸을 때는 물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이걸 제가 막 캐고 다니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속여라. 근데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여자친구가 만약에 바람이 피게 되면 이 상대방한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좀 쎄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얘가 뭘 바꿨든 얘 뭐 달라졌든 몰라요. 여기는 못 느끼는 착한 바보고 여기는 너무 착한 바보네요. 그냥 바보예요. 저는 바보들이랑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해도 몰라요. 아, 균함 씨가 갑자기 팀을 옮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 계속 그 계좌 비밀번호를 저희가 관리해주겠다고 알려달라고. 아니 기남식이 네. 무슨 일입니까? 아,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아, 팔자라 기남이야. 계속 떠나야 돼 기남이. 마지막 기남씨, 더 최악인 것은 내가 준 선물 중고로 파는 애인데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애인이에요. 아, 사실 둘 다 최악이긴 한데 진짜. 아니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거면 너무 마음이 화가 나죠. 아프잖아요. 네. 아, 마음이 아프고 중고로 팔면 아우 저놈이 약간 이런 거면 잃어버린 것도 모르면 어 내가 사준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서. 왜? 아 왜요 왜요? 아닙니다. 경험담? 왜? 제가 잃어버렸는데 몰랐던 것 같기도 해서. 아, 갑자기 들어가셨는데 상황으로. 어떻게? 어 몰랐던 것 같기도. 이건 갑자기. 최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귀걸인데 빠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있는, 것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작은 것들 막. 아 같이 있는데 잃어버린 거면? 아니 예를 들면 귀걸이 같이 조그만한 건 항상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봤더니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주는 거는 이렇게 모셔두는 스타일이어서 모를 수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저만 상처받은 질문이었던 걸로. 아, 네. 힘내세요. 두 분은요? 어떤 걸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고로 파는 애인이 싫어? 네, 더 마음 아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잃어버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중고로 파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일단은 금전적인 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파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뭔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난 얼마에 팔았을지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 100만 원짜리 사줬는데 얘가 얼마에 팔았을까? 아, 감가가 얼마나 80 이상 받았으면 나는 얘랑 경제를 믿고 맡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게 와, 궁금할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햄버거는 못 드리게 됐고요. 세 분에게 도착한 사연 일단 만나볼게요. 규남 씨 읽어주세요. 이정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자 둘 룸메편 보고 궁금해진 건데 혹시 두 분 바선생 잡을 수 있으신 건가요? 바선생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용이 형은 되게 잘 잡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잘 잡습니다. 저는 그 독일 바퀴와 미국 바퀴도 다 구분하기 때문에 독일 바퀴, 미국 바퀴, 이제 집 바퀴를 다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진짜 그냥 지구촌이네요. 다 모여 있습니다. 가능하다. 저는 실제로 이제 남자 룸메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사 첫날 바퀴벌레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와서. 집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안 잡으시고요? 아 FK를 이제 살충제를 다시 사서 얘 들어갔죠. 그렇구나. 잡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바선생 쉽게 잡죠. 정말요? 네, 한 번도 안 무서워. 대단. 징그럽긴 한 것 같아요. 잡을 수는 있는데. 너무 그래요? 막 팔을 너무 다리를 난리 치는 애들이 있어. 개체들이. 근데 진짜 요즘은 바퀴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집은 소리가 들려요. 진짜로. 진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제 누워 있다가 이러고 이제 켜 보면은. 이제 레이더 돌려서 찾아서 잡고.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와가지고. 와, 그럼 우리 경지에 올라가신 태용님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그 김승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띱 초반에 올렸다가 지운 영상도 있나요? 있나요? 저희가 아픈 과거긴 한데 여러 시도를 이제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그 코드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지운 적도 있었고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그 만들었다가 편집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막상 만드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그래서 없다. 이거 그냥 버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회의하자 이런 적도 맞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초반에 있습니까? 편집까지 다 했는데 이제 업로드 전에 그냥 이제 올리지 말자. 그럼
약간 2대1로 나오면 어떡해요? 아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1이 둘 의견을 좀 최대한 네 들어주려고 하는 아, 편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준님께서 나머지 사연 읽어주세요. 네 정진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규남님 오빠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더 텐션 오르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찐텐이 나오네요. 네네. 저희가 항상 이러고 노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노는 것 같아서 잠깐 반갑했어요. 방송 이걸 모르고. 잡자. 네, 잡자. 끝났어요 이제. 아, 좋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규남 씨 마지막 사연 읽어주세요. 강정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띱 구독 중이에요. 오늘 시간 빨리 지나가네요. 라고 와우. 하셨는데 혹시 저희 숙모이신가요? 성함이 똑같네요. 아~ 네, 똑같다고 하십니다. 숙모요. 숙모? 네네네. 아니 저희 숙모가 오늘 보실 수도 있다고 하셨어서 진짜요? 그럼 또 사연 보내주셨을 수도 네. 있겠네요. 숙모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오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띠베 네. 윤태용, 윤혁준, 김규남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긴장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좀 긴장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재밌게 오늘 좋은 경험 규남이 덕분에 또 좋은 경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규남님이랑 은비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죠. 대단하시게 진짜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저도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소원권 이렇게 썼는데 쉽게 이렇게 응해주신 작가님들, 피디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너무 재밌네요. 네. 셀프레이즈도 가시죠. 갑시다.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아, 네. 너무 진짜 너무너무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태용 씨의 신청곡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드리면서 세 분 보내 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에러.